열정의 디바 가수 인순이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트럼펫, 호른 등 금관악기 오중주가 공연장을 가득 채웁니다. 유명 가수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선무되는 폐광산 동굴. 국내 첫 천연 오페라하우스 가학광산 동굴 공연장입니다. 일반 공연장에 비해 소리가 두 배 정도 길게 남기 때문에 울림 효과가 커 풍성한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굴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 매우 색다르고 색달랐고요. 소리도 생각보다 굉장히 울림도 좋고 해서 음악이 더 재밌게 두 배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가학광산 동굴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 일본인들이 금과 은, 아연을 수탈하기 위해 만든 광산입니다. 1972년 폐광된 후 40여 년간 방치돼 있다가 지난 2011년 새로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곳곳에 화초와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이 진열돼 있고 광부들이 파놓은 갱도는 테마가 있는 전시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광업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광부들이 한 5, 600명 정도가 이 지하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 낙서들을 보시면 그분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동굴의 화려한 변신이 입소문을 타면서 동굴을 찾는 사람도 연간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도시의 흉물이었던 폐광산이 참신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1년에 한 40만 명에서 50만 명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한 2천여 명이 지금 오고 있는데 주말에는 적게는 만 명에서 또 많게는 2만 명까지 그렇게 이제 오고 있고 올해 저희가 와인 동굴을 열어서 내년도에는 70만 이상의 그런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가학 동굴과 다른 의미의 흉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KTX 광명역 부근입니다. 서울역으로 집중되는 철도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유치된 KTX 광명역. 주변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역 주변은 8년 동안 황량한 대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부터 광명역 부근 개발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황량한 허허벌판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광명터미널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과 유통센터가 줄이어 들어오면서 광명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유명 산업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디자인 융합단지도 들어섭니다. 근교에 있으면서도 전국 각국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서로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에 진출을 하게 됐죠. 2017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KTX 광명역 역세권 개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5천여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우리 시민이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하게 되고 소비가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굴 공연장과 디자인 유통 융합단지를 연계한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광명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명시는 그동안 전형적인 서울의 베드타운이었습니다. 그러나 KTX 광명역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눈부신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통 기업들이 들어서고 있고 또 광명 국제 디자인 크러스트가 현재 추진 중인데 앞으로 광명이 디자인과 유통의 중심지로 되고 인근에 있는 광명 동굴과 결합한다면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문화 관광 도시로 또 거듭날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잠자는 도시가 아니라 서부 수도권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문화와 유통과 디자인이 공존하는 융복합 도시로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흉물스럽던 폐광이 아름다운 동굴 공연장으로 황량한 벌판을 활력 넘치는 역세권으로 광명시가 수도권의 베드타운에서 첨단 융복합 도시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